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유신TV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마다 원포인트 레슨을 찍어 왔잖아요. 그쵸?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한 300강 이상 원포인트 레슨을 찍어 왔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찍었었던 이유는 많은 네트워커들이 아침에 8시 반에 여러분들 출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를 통해서 하루 동안에 네트워크 마케터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찍어 왔었는데, 오늘 이제 내일자로 이제 그만두려고요. 왜냐면은 원포인트 레슨 조회가 이제 300강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왕초보 네트워커들한테는 이제 좀 벗어난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판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초보 네트워커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내용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고급 과정도 막 섞여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신설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네오 MBA는 제가 얼마 전에 공식 과정으로 오픈을 했잖아요. 지금 110명의 50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2주차 공부 중에 계신데 지금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카톡방을 막아놨어요. 지금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그래도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시겠다라는 분들이 매일마다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이제 목표 직급도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표 직급을 수행하시기 위한 과제들도 수행하시고 계시고, 매월 두 번씩 모이셔서 이제 공부도 하실 거예요, 따로요. 그래서 3개월 코스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다음 기수는 아마 다음 달에 다시 모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월 1000만 원 이상 저처럼 이제 엘리트 코스로 좀 가시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과정으로 제가 네오 MBA라는 코스를 따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나는 그게 아니라 한 월 50, 월 100만 원 정도 부업으로 꾸준히 사업을 좀 진행해보고 싶다. 나는 김유신사님처럼 뭐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이렇게 벌 자신은 없다. 하지만 진짜 부업으로 한번 승부해보고 싶다 라시는 분들, 소비자로서 사업자를 구축하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실 네트워커가 엘리트 네트워커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희 저번에 윤 전 사장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충분히 나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 가자, 컨텐츠도. 그래서 좀 분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사장님이랑 또 인터뷰 형식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 갈 거고, 또 별도로도 제가 왕초보 메달 클럽이라고 해서 컨텐츠를 또 별도로 좀 하나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메달 따면 연금 따잖아요. 그쵸? 연금 타잖아요. 동메달 따면 50만 원 연금 타고 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 따면 75만 원, 골드메달 따면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금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아주 초보적인, 요 정도만 하시면 요 정도 받아가실 수 있다, 뭐 승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이 정도만 하시면 받아갈 수 있는 아주 초보 컨텐츠를 갖다가 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로 두 개를 구분할 겁니다. 네오 MBA는 좀 엘리트 코스, 그 다음에 저희 왕초보 메달 클럽 같은 경우는 썸네일도 이제 기초적인 코스로 해가지고, 제가 매일 8시 반에 이 두 개 코스를 갖다가 병행해서 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나는 왕초보 코스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메달 클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엘리트 코스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네오 MBA를 갖다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파트너 분들한테도 거기에 맞춰서 코스를 갖다가 좀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얼추 보니까 이제 직급이 4월 1일 날 와가지고 오늘까지 수익이 한 1억 3천 정도 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얼추 1억 3천 어닝, 올 말까지 하면 거의 2억 정도 어닝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로 보면 2억 정도, 저기 2천 정도 어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월 2천 정도의 어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코스 자체는 일단 왕초보는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초보 했을 때 부응하고, 그 다음 많은 분들, 왕초보들이랑 인터뷰를 통해서 왕초보 코스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이분들이 월 5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것들도 어쨌든 최대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엘리트 코스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 무조건 벌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플랜, 그러니까 특공대 플랜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플랜들도 계속해서 이 네오 MBA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목표에 맞는 코스로 정확히 정하셔가지고, 앞으로 유신TV를 시청해주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괴리감을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코스를 분리하고자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왕초보 저희 메달클럽에 들어오셨다가도 이제 또 하시다가, 저희 엘리트 코스인 MBA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승격되셔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좋은 소식인데, 저희 왕초보 메달 클럽도, 제가 별도의 반을 좀 운영하겠습니다. 이 반은 저희 MBA 코스처럼 카톡으로 운영을 할까 고민 중인데, 카톡으로 운영을 해볼게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카페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너무 빡세다 싶으면은. 지금 1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MBA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한 50개 회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어렵지 않고, 리크루팅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 바로 쳐냅니다. 저희 유신TV에 취재하고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쵸? 자기소개하시고 제대로 수행하시는 분들만 진행하신다라는 것들, 들어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다 쳐낼 겁니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 메달클럽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갈 건데, 그래도 이렇게 자신을 너무 드러내시거나 그 다음에 리크루팅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쳐낼 거예요. 진짜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뭐지? 제가 직급사업자라고 해서 직급분들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진짜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고 싶으시고 시스템 없으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오프라인 모임은 당분간은 안 할 생각이에요. 요 저희 메달클럽 같은 경우는요. MBA 코스는 월 2회 진행할 겁니다. 한 번은 워크샵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제가 1기 때는 안 할 건데 2기 때부터는 명사초청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타사 직급자들 한 분씩 모셔가지고 제가 인터뷰 형식의 특강을 꼭 진행을 할 거예요. 타사의 직급자분들 지금 한 4분 정도 섭외해 놨어요. 제가 아직은 최고 직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직급자분들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강들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이거는 MBA에서 진행할 거고, 왕초보 메달클럽에서는 아직 어떻게 특강을 진행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후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좀 미션을 적당하게 부여해서 무리 없이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월 50 정도 목표로 초반에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인원수는 제한은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아래 남기는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난 월 50 정도 벌고 싶어요 이런 분들만 들어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정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 남기고요. 원포인트 레슨은 이제 바이바이 하고 이제 왕초보 메달클럽과 그 다음에 네오 MBA 두 가지 코스로 8시 반에 만나 뵙겠다 여러분들께 공지 드리면서 오늘 공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전하는 거죠. 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